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드는 상황에서 한국은 유난히 잘 극복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방역이 K-방역이다. K-5에 이어서 방역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일제히 대한민국의 이 방역, 진단 이런 시스템들이 전 세계에서 모범사례가 된다. 그래서 외국의 정상들이 청와대로 격려 전화 또는 한국이 어떻게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재인에게 전화를 많이 한다, 문의한다 해서 청와대가 전 세계의 콜센터가 된다 하는 것을 뉴스 제목으로 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선전 덕분인지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이 그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이유 중에도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은 오늘 아주 우리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말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인 위기 국면이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제때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러한 경제 대책의 시간을 끌면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커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전례 없는 위기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를 성장했는데 그것보다 더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그리고 수출도 4월부터는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전 분야, 전 영역으로 끝을 알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갑자기 문재인의 이 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전에 뭐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일상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거의 K-일상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잘 견디고 있어서. 그래서 경제도 뭐 견실하게 잘, OECD 국가 가운데는 뭐 1등으로 그나마 가고 있고, 그리고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가 잘 극복해서 관리해서 이건 전 세계의 뭐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다가 갑자기 오늘 전시 상황이다. 뭐 아주 위험하다. 그죠? 수출도 내수도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조치들, 뭐 방금 언급했던 내용들이 이미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다가와서 그야말로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지금 모두가 힘들어서 문을 닫고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가동률도 뚝 떨어지고 있고 고용률이, 그죠? 고용률도 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 그 고용 상황이 11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고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살 것이다. 국민 여러분 잘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톤을 높이다가 오늘은 아예 경제적으로 이 전시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또다시 충격적인 예방주사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멀리 오니까 이 정권이 그다음에 부담이 될것 같으니까 미리 이런 말을 마구 쏟아내서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 문재인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 우리 인위가 그런 말을 해서 아마 어려운가 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잘 대처해서 좋다. 요렇게 상황을 말하자면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지금 뭐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건 어렵다고 해야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뭐 지상파, 공중파 같은 프로그램에서 경제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까 하는 토론도 하고, 그죠? 심층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IMF 때 경우를 보면은 위기 진단을 하고, 그래서 토론, 뭐 심야 토론이라든지 경제 위기 극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방안들을 많이 말해서 국민적인 이 지혜를 모았던, 그런, 그래서 하나가 됐던, 통합됐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먹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강한 그런 국민 정신을 드높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반대파를 계속 공격하고 반대파에 대한 그죠? 배제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 파들만 끌고 가려 하다가 이 경제라는 것은 뭐 반대 이념이 없지 않습니까? 보수 경제가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이제서 와 위기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화법이 정말 하루와 다른 것은 어제는 4.27 남북 뭐 판문점 합의서 2주년이라고 해서 그 김정은과 자신과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 경제를 이뤄내겠다. 평화 경제 미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철도 연결하고 DMZ에 평화지대를 선설하고 이산가족 삼봉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 죽었다가 또 여기서는 살았다가 저 전화에서는 죽었다가 미국에서는 죽었다 그러고 그죠? 중국에서는 살았다 그러고 들려오는 외신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실체도 알 수 없는 김정은을 도와주려고 김정은과 자신의 확고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신뢰가 있고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를 이뤄내겠다. 아주 실체도 없고 개념도 없는 이런 평화 경제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철도를 연결하겠다. 그러면서 어제 강릉과 제진 간의 이 철도 연결 기념식을 했습니다. 이 철도 연결을 하는데 무려 3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길이는 110km인데. 지금 이 철도, 남북 간의 철도 연결할 게 아니라 무너져가는 이 제조업의 기반, 중소기업의 기반, 이걸 어떻게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야 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제는 철도 기념식을 하면서 거기 앞으로 3조 원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이 정권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종석이라고 하는 그 전 통일부 장관이 뭐 어제 한 발언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몇억 달러를 쓰더라도 큰 그림을 만들고 이것을 북한에 제의를 해서 물밑에 제의해서 북한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몇억 달러를 써가지고도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정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문재인이 다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빨리 뭐 독려하고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이렇게 막 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로 헷갈리게 만들고 우왕좌왕 일관성이 없는 정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오늘 우리나라는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서 문 닫는 기업이 없어서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역으로 인해서 이 문 닫는 기업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불경기로 인해서 제품이 안 팔려서 그죠? 그래서 문 닫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보지 않고 자기가 방역을 잘해서 전 세계 칭찬받는다고 그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다시 유턴을 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되도록 투자 지원을 적극 강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기업이 여기 한국에 안 들어옵니까? 친노조 정책, 반기업 정책 때문에 여기 있는 한국 기업도 밖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노총, 노조라 하면 그냥 뭐 온갖 혜택을 다 주고 노조가 어떠한 비행, 폭행,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그거에 대한 보도도 하지 않는 언론, 그걸 처벌하지 않는 정권, 그러면서 대기업은 마치 그죠? 우리 사회의 적인 것처럼 그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대기업 때리기를 하던 이 정권이 급하니까 지금 기업이 우리나라에 나왔던 기업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턴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그냥 적극적으로 내지르는 그런 정부가 아닌가 정말 정말 걱정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